화려한 커리어를 가지신 우리 후이 씨가 갑자기 브레이커스에 합류하시기로 결정을 내린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팀으로 활동하는 곡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내가 부를 노래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무대에 올라가겠다. 그냥 그 아.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예, 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혼자 쓰신 거예요? 혼자 쓰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질문할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네. 되게 궁금했어요. 약간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예. 장난. 당황스러웠죠. 되게 당황스럽고 저도 자신 있거든요. 야, 자리를 잘못 잡았나 보다. 혼자 쓰신 걸 좀 혹시 들어주실 수 있는지. 아, 네. 그 Wake Me Up이랑 노래고 이제 제가 뭔가 답답하고 막 내가 뭔지 모르겠을 때 쓴 노래긴 한데. 이제 나의 모습에서 또 다른 날 찾겠어. 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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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I wanna wake up. 뭐 이런 노래. 와. 하라고 시키면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진짜 진심 리스펙.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한 상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저도 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솔로 음악에서 지향하는 게 어떤 방향이신지랑 좀 어떤 음악이나 장르에 영향을 받으시는지. 사실 장르에 뭔가 국한된다기보다 아이돌인 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너무 중요하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무대를 구상할 때 오늘 어떤 퍼포먼스로 어떻게 어떤 색깔을 비춰줘야 될까가 제일 중요해서 그게 솔로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